자, 앉으시나 계시나요? 앉으세요. 저희가 1회차 때부터 계속 퍼지던님은 언제 나오시나요? 처음이셨거든요. 네네네. 시원하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아, 오늘 당신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장고침에서 노래하는 가수 장고침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빠께서는 아, 네. 지금 부산에서 한 350km를 달려가지고 오셨잖아요. 아, 네네. 네. 어, 어떻게 좀 피곤하진 않으세요? 피곤하진 않고 일단 걱정이 되더라고. 올 때 안개가 너무 많이 껴있어가지고 아, 오늘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를 못 들면 어떡할까 했었는데 다행히도 여긴 안개가 없어가지고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저기 효성 오빠 그랬거든요. 그 텔레파시를 보냈다. 네. 효진 원장님 천천히 안전하게 오십시오 하는 텔레파시를 받으셨나요? 그거는 뭘 오늘... 그 텔레파시를 보내서 그런지 오늘 잠에서 왔거든요. 아, 네네. 아, 악몽 아니야, 악몽. 벌레. 꿈에 벌레가 나와가지고. 아, 벌레가? 어, 제가 별명이 벌레예요. 재밌는 악몽. 어, 아, 이게 제가 텔레파시를 네네. 보내잖아요. 네네. 근데 자고 있으면은 텔레파시 가다가 네. 이게 끊겨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못 받으셨나 보네. 무슨 얘기 하는 것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사히 저... 안전하게 없어도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무슨 얘기하는지는 모르겠고. 자, 이렇게 당진 전통시장에 많은 우리 당진 시민 여러분들과 또 답변님들이나 손님들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데 네. 당진은 와본 적 있으신가요? 와봤어. 줄다리기 네. 왔었고 예. 아~ 기지시공 네네네. 그리고 여러 번 왔었는데 오늘 여기는 네.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어, 네. 당진 전통시장은 여러분들 네.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역사적인 날 아니겠습니까?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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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천 사료 사장님이 이제 젓가락을 홍보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서진 원장님이 오시면 계속 칭찬을 칭찬을 계속 빨리 오시기만을 기다리셨거든요. 아마 보고 네네. 계실 거예요. 어디선가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아니, 잘 되겠다라고. 예. 새우 젓가락 사주세요. 새우 젓가락 요거 젓갈 조금 사시라. 젓갈 사시고 우리 고구마 사장님도 아까 이제 마지막에 한마디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또 시장에 처음으로 맞아. 박서진 가수님이 오시는데 네네. 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서진 오빠!
시키라 보면 한편 기쁘고보다 한시한물에 피해 꽃이 터지나 당신만 날 기대는 꽃 사랑꽃이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가지고 몸둘바를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